좀 이따 다 게임 보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팬분들 이제 네. 남심 저격이니까. 근데 9시에 시작이니까 이썸님은 당신이 아. 뭐 30분 정도는 네. 야무지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30분 뒤는 이제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막 지면은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아 지면 보기 싫어서 다시. 아 그럼 져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 아. 저 깽판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저번에 야구 막 졌을 때 네. 그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야구 져가지고 열 받아서 다시 왔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지금 야구가 또 한국 야구 네. 지금 좀 아시안 게임에서 힘들어하더라고 좀. 네. 많이 힘들어. 야구 쪽이시구나. 저요? 박사님은. 아 아니요. 저는 전자기 쪽이에요. 아 축구지. 안동. 그러면은 저 안동이 본가세요? 네. 처갓댁이 춘천이시고. 네. 네.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진짜 근데 진짜 몰라요. 네. 극과 극이네 거의. 네. 어디를 가도 한 3시간 정도씩 잡아야 돼요. 최소. 그렇죠. 안 막힐 때 가도 그 정도 걸리죠. 네. 안 막힐 때 그 정도고 막히면은 이제 5시간. 아, 그렇죠. 춘천도 못해도 2시간 반 넘게 걸리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멀어요. 이 진짜 유부남 대화다 이거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일을 못했어요. 일을. 추석 연휴 동안. 아, 운전은 그러면 다 본인이 하시죠? 네. 저는 와이프가 운전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막, 설마. 아니, 제, 진짜 운전 내가 할게 맨날 이러는 거, 와이프. 와. 그러면, 아이, 안 된다니까.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득한 날은 네. 오늘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좋은 차라서 그런 거 아니야? 좋은 차라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운전을 엄청 네. 좋아해요. 아. 야, 좋겠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진짜 좀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 저는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대체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니 와이프가 그리고 저보다 운전을 잘해요. 더 오래 해가지고. 아 고수예요? 아예 잘하더라고요. 레이서 느낌은 아닌데 네 약간 저 되게 안정감 있는 기사님 스타일로. 만약에 화날 때 한번 창문 내리나요? 창문을 네.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아저씨! 아니 그런 건 안 해. 운전을 왜 그따고 그냥 네. 뒤에서 박아버리더라고요. 와 쌍여잖아요. 아 뭐 혼쭐 내고 그런 건 없는데. 네. 아무튼 뭐 저 와이프가 운전 되게 좋아해 갖고. 야. 그래서 이제 처갓댁 갈 때 좀 편했어요. GT 현실판. 아 근데 진짜 추석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아 지금 이 디톡스가 필요 배탈까지 나고. 아 저도 맨날 먹었어요. 아 고향 가면은 또 계속 그렇죠. 부모님들이 챙겨주시니까 아, 이게 배가 쉴 시간이 없어요. 대박이지. 아, 안동까지 또 오시면은 가시면은 또 결혼하고 저도 입이 트여가지고 큰일입니다. 아 저는 뭐 결혼하지 않아도 입이 트여갖고 좀 미치겠네요. 아니 근데 상체가 그 네. 뭐랄까 좀 뚱뚱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중통이 커. 네. 근데 이제 배가 좀 커요, 배가. 근데 그 아니 근데 상체가 약간 장사체형. 힘이 네, 좀 좋죠. 네. 힘 조금요. 이게 장사체형. 네. 앞뒤로 두껍더라고 이썸님이. 네, 앞뒤로 두껍. 네. 이게 스윙스형도 앞뒤로 되게 두껍거든요. 네, 근데 그 네. 형은 옆으로도 되게 크고. 아 뭐 다 큰 것 같은데. 아니 이 요거는 저는 진짜 종이장 같거든요, 사실 옆에서는. 아하. 장사체형. 야 이거 오늘 네. 댓글에 제가 이따가 녹방 때 그거 하거든요. 영화 그 종범 작가님이랑 네, 그 영화 네, 네. 와우 장령이 저를 이제 그 그 대머리 이제 형님 누구야 주윤발 맞죠? 네. 그 주윤발 선생님의 제 합성을 해놔가지고 지금 다음 대머리 뭐 넉비홍 진짜 저는 안 했는데 혜성 언니가 꼭 맨 앞에서 전발. 아, 난 보다가 처음에 어 넉살 이 사람은 누구지 이랬어요 진짜로. 이거 누구지 이 사람. 제 얼굴 합성해놓고 거기다가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근데 너무 자연스럽더라 그거는. 야 뭐야 던지고 저 도망가는 거 뭐야. 다 저지르고 네. 조종 세력은 다 작가님이지 뭐. 미래의 넉살 미래 조합질 효고 변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이게 아하. 왜 이것만 다른 거는 피부톤도 다 그 이 뜨잖아요 다. 네. 왜냐면 다른 거는 다 얼굴
피부를 저 톰으로 이건 피부 톤도 맞췄어. 톰으로 했는데 거기는 눈, 코, 입을 붙였어 머리등. 와. 아 진짜 어이가 없었고 처음에 어? 이 사람은 이런 배우가 나왔었나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 야. 아씨. 왕호 장룡. 대머리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제 사진 처음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구경이요 구경. 이거는 왜 들고 있네 이클립스. 아 이거 광고지. 아. 아, 아. 아 그래서 이클립스가 좀 많군요. 제주도 드로이드. 얼마 전에 와이프랑 갔다 왔거든요. 오 어? 좋겠다. 애기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못 갔던 한을 풀고서 네. 왔습니다. 이야. 엄지척 같은 티셔츠도 입고 계시나요? 이렇게 입고 있는 거? 그만 보세요. 아, 뭐예요? 그럼 이렇게 대놓고 막 그냥 제가 올린 건데도 좀 부끄럽네요 뭔가. 네. 이선님 아이디가 뭐세요? 야, 제 걸로 마파라고 보세요. 아, 예, 좋습니다. 저도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섭이요. 진짜인데요? 그러면 IT를 쓰고 네. 서브를 어떻게 쓰죠? 이거다. 네. 어, 오케이. 어 팔로 바로 뜨나요? 어 바로 뜨죠. 모두 어 알림. 어 뭐 운전도 오, 하시고 운전하죠. 아니 근데 레이싱을 하세요? 저요? 뭐요? 아 저 호주 가서 서킷 갔어 서킷. 와 이거 포뮬러 아니에요? 네 포뮬러 4예요. 와 아 운전 좋아하시는구나. 아 아니 그 레이싱을 좋아하죠. 약간 아. 좀 쌍남자 스포츠 있잖아요. 이제 스피드를 즐기는 남자. 근데 제가 아까부터 좀 거슬렸는데 쌍남자라고 해주면 안 돼요? 쌍남자. 쌍남자라고 하니까 이게 좀 쌍. 아 여기 또 결혼 사진도. 네. 좋네요. 와. 어 근데 결혼 사진을 멀리 가서 찍으신 거 아니에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에서. 네. 그 와이프의 그게 로망이었대요. 아 해야지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야 전부 볼 게 없어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저도 한 달에 하나 올릴까 말까요. 오 브라이덜 샤워도 하셨어요? 브라이덜 샤워가 뭐죠? 신부. 네. 아 이건 제 예전에. 네. 예. 팬분들이 또 해주셔가지고. 네. 아 이런 것도 하시구나. 예전에 했었죠. 아 이게 좀 SNS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글로. 너무 귀찮아. 맞아요. 저도 진짜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요. 이게 거의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간 5년 전이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간다고요? 제 앨범 2집 나왔을 때니까 이건 한 6년 전 막. 이야. 이거 뭔지 이거는 몇 년도로 됐죠? 네? 2020년. 3년 전. 3년 전. 네. 아 좀 뒤죽박죽이네. 이야. 2집 나왔을 때니까 와 3, 4, 4년, 5년 된 이것도 옛날 거고. 네. 와 애기도 올리셨네요. 이거 제 조카였다. 아 조카. 아. 지금 5살 됐어. 아 태어났을 때. 야 방송 나가신 거. 야 머리 스타일이 계속 똑같네요. 이런 지 오래됐죠 저는. 26부터 계속 이 머리였어요. 와. 저는 또 이제 좀 지루한 걸 못 참아서.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반삭 어때요?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편하잖아요 머리, 반삭. 반삭 너무 편하죠. 네. 근데 왜 안 하세요? 못 알아볼까 봐 사람들이. 직장도 잃고 거지 될까 봐 못 자르겠어요 사실. 약간 삼손 같은 거라 이게 없어지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되게 근데 저 네. 냉철하게 분석하시듯 보시네요. 아니 그냥 신기해갖고요. 뭘 신기해요 이게. 릴스도 올라오고. 이것도 뭐 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아무래도. 네 오프닝부터 네예 네. 따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올린 건데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막 하니까 네. 부끄럽네요. 다 모든 사람들이 네. 찾아보면 바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비공개면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 네. 다 보라고 올린 건데 옆에서 네. 보시면서 야 이런 것도 올리네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새로운 세상. 10월 7일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네. One. Super.
남녀 설문 결과 연애 프로그램 출연 기회 생긴다면 출연 의향 있다 없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아시안게임으로 자리를 비운 베디를 대신해 또 한번 자리를 꿰찬 스페셜 DJ 넉살입니다. 첫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 들었다 놨다라고 발음을 하시는, 예, 그런 게 포인트죠.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남녀 설문 결과 연애 프로그램 출연 기회 생긴다면 출연 의향 있다 없다 였습니다. 이야, 정말 뭐랄까요, 평생의 제 고민이네요. 제가 뭔가 이게 이 연애 프로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제가 결혼 전부터 뭐 솔로였을 때부터 이런 질문들은 친구들끼리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 질문이 나와버리네요. 이제 연애 관찰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트 시그널, 솔로즈의 환승연애, 러브캐쳐, 네, 체인지 데이지, 체인지 데이지 아닌가요? 데이지인가? 체인지 데이지인가? 그쵸? 야, 작가님, 이거 작가님이 잘못한 거예요? 체인지 데이즈, 돌싱글즈 등등 정말 많은데요. 요즘은 또 나는 솔로가 핫하죠. 예. 질입니다. 예, 정말. 옆에 오늘의 게스트까지. 예. 정말 나는 솔로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나는 솔로 진짜 핫합니다. 16기들 진짜 재밌다고 합니다. 예, 상철 영숙, 영철 광수, 뭐. 이게 뭐 아주 총집합입니다. 이번에 캐릭터 총집합이에요.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이 계속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일반 남녀 대상으로 기회가 생긴다면 연애 프로그램 출연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있다가 13%, 없다가 87% 의견이 극명히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있다가 적어서 좀 놀란, 예, 퍼센트인데 출연할 생각이 있다는 분들은 경험 삼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사업에 도움될 것 같아서도 있습니다. 예. 사업을 홀딱 망하게도 할 수 있죠. 요즘 푹 빠져 계시대요. 오늘의 게스트께서. 예. 출연 의사가 없는 분들은 신상 정보가 알려지는 게 싫어서 싫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이성 출연자에게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예, 뭐랄까 좀 배텐스러운 반응도, 예, 역시 있었습니다. 예. 아, 여기 있네요. 이건 배텐러들이 대답한 건가라고 작가님이 또 써놓으셨는데. 뭐 이게 사실 굉장히 저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저 이유가 사실 좀 많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이성 출연자에게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제가 만약에 일반인의 결혼 안 했고 이렇게 솔로로 그냥 있었다. 저도 근데 못 나갈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발가벗겨지는 좀 기분이 든다랄까, 이게. 뭔가 진심으로 이거를 하자니 진심으로 하면 제 마음이 다 들켜버리는 것 같고 좀 뭔가 좀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예. 출연까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썸을 몰래 지켜보는 거는 이제 무조건 재미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오늘따라 좀 날카로운 말들이 있는데 남 지켜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겪는 썸도 겪어보길 바랍니다. 제발. 예,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라고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경각심을. 훔쳐보지 마세요. 이게 다 베디 때문이에요. 베디가 아시죠? 관음성제. 이게 자꾸 베디부터가 자꾸 이게 직접 일선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어디서 이렇게 담벼락에서 몰래 보듯이.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우리 저 이번 가을에는 다들 썸 한번 제대로 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간 게스트 이썸님과 상남자 리뷰템 추천 이썸 하는 날입니다. 배텐 고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또 넉텐으로 하면서 또 만나기 위해서 너무 기쁘고요. 또 IT 토크는 곁다리로 들어간 상남자 토크 기대가 됩니다. 예, 잡다한 일상 토크에 참견하고 싶은 분들은 채팅으로 부지런히 따라오시고요. 역사의 텐은 녹음 시간 맞춰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서도 녹음 시간을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넉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 나갑니다. 가세요. 네, 광고 콜 부탁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나가? 이거 어떻게 나가? 아우. 근데 하면 뭐 나가고 싶으세요? 뭐 하트 시그널이랑 환승용 내지요? 돌싱편은 아무래도 나오고 싶지 않고. 그쵸, 안 되죠. 아, 저는 그 뭐야? 막 얼굴도 만약에 제가 뭐 잘생기고 몸도 막 좋았으면은 막 솔로 지옥 이런 거. 야. 절대 못 나가죠, 이 꼴로는. 가면 갈갈이 찢어 말겨질 텐데.
기본이에요. 상탈이 기본이죠. 아. 근데 뭔가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아 판타지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네. 제가 근데 그거 이제 한해 때문에 뭐 저 그런 걸 다 보진 않았지만 한 예고편이랑 반 정도 봤는데 네. 이건 거의 판타지다. 판타지. 진짜 판타지더라고요. 네. 어,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뭐 단 한 번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분들 어, 연예인이 아니고서야 네. 어떻게 일반 분들이 저렇게 연예인보다 더해. 야. 그러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하면 대충 궁금해하는 남자가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팀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이건 생각보다 이제 네. 예, 힘없이 하시네요. 월간 있어비 바쁜 해외 일정을 마치고 10월에도 왔습니다. 괌으로 떠났다가 호주 찍고 미국 찍고 아이돌 스케줄을 소화하고 바쁘다 바빠 진정한 현대인 있어님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간 김에 또 쫙 돌고 오셨군요. 네, 한 방에 쫙 돌고 왔는데 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겹쳐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저 괌은 그걸로 가신 거죠? 괌은 이제 준 신혼여행으로 갔고요. 아 준 왜 근데 준이 왜 붙은 거죠? 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혹시 괌에서도 스케줄을 소화하신? 아니요 괌에서는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았어요. 어 근데 왜 또 한 번 또? 아 날씨가 아~ 생각보다 조금 아쉬웠어요. 날씨가. 그러면 아쉽죠. 아, 네. 예. 날씨가 조금 더 좋았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날씨가 조금 아쉬워서. 네, 다음에 한 번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 싶습니다. 그러면 호주랑 미국도 같이 어떻게 한 바퀴 도신 건가요? 아, 이거는 제가 혼자 갔다 왔어요. 아, 와이프는 이제, 예. 네, 네, 집에서 일하고, 저는 아이고. 호주 가고, 미국 가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어찌됐든 한 번에 나갈 때 돌고 오는 게 좋아요. 맞아요. 예, 한 번에 끝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에 또 사과풀 15 리뷰하시느라 바쁜 시즌이죠? 아, 지금 엄청 바쁘죠. 이제 근데 그나마 네. 이제 아마 이제 내일 올라갈 컨텐츠만 올라가면 또 이제 조금 한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도 네. 제가 이수분님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지금 네. 12에서 멈춘 지 좀 됐어요. 네. 아하. 12프로에서 아하. 네. 사과를.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저 아, 진짜 갈아탈 때가 이제 슬슬 되긴 했는데 네. 이게 저 괜찮을까요? 이제 12 정도 쓰면은 갈아타면은 딱 이제 체감적인 차이가 딱 좋죠.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게 참 지금도 불편한 게 별로 없어갖고 일단 나쁘지 않다. 네. 15. 12부터는 딱 좋을 타이밍이다. 오. 12부터는 좀 좋을 타이밍이에요. 어 작가님이 또 갑자기 저 아 네. 이렇게 그냥 아 14%는 참아도 돼요. 네. 개인적으로 방송 끝나고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종이에 적어서 아 궁금하신가 봐요. 아 그리고 14%는 바로 정권데 뭘 그렇게 급하셔가지고 네. 아하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나 봐요 작가님이. 네. 전 12%에서 멈춰갖고 좀 요금 핸드폰 요금도 굉장히 저 절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저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 시드니랑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가셨구나. 네 시드니 갔다가 이제 시드니 갔다 또 이제 호주에 다른 지역이 있어 에델레이드라고. 에델레이드. 네 거기에 이제 서킷이 있어갖고 그쪽으로 갔다가 시드니 갔다가 아. 이제 미국으로 샌프란으로 간 거죠. 어 그러면 아까 혹시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이 저 라디오 전에 네네. SNS를 좀 이렇게 서로 좀 네네. 봤잖아요 사진을. 네네. 방금 본 사진이. 에델레이드? 네, 에델레이드. 아, 네. 되게 멋진 차를 또 옆에서 딱 타고서. 네, 아, 그 네. 서킷에서 또 달리는 게 이제 또 이제 쌍남자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게. 아, 그럼 저 몇 킬로 합니다. 몇 킬로까지 저 달릴 수 있나요, 거기서는? 아, 그 제가 탔던 포뮬러 4인데 네. 그게 200킬로까지 찍진 않아요. 어. 네, 그게 생각보다 작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이제 그때 이제 포르땡. 예, 예. 네, 그에 이제 718로 탔었는데 그게 한 200 조금 더 넘게 가죠. 아. 네. 태어나면서 그런 차를 타본 적도 없거니와 전 밟아본 적도 당연히 없는 더 좋은 차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 이상 그 이상 차가 더 좋은 게 있어요? 네. 아니 저는 뭐 아니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엄청난 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네. 예. 왜 결혼하니까 이게 차를 바꾸고 싶지? 어, 왜요? 그냥 뭔가 욕심내고 싶더라고요. 아 진짜요? 세상의 것들을. 아 예. 아기를 위해서 더 안전한 차를 타고 싶다. 그런 건 또 있어요. 짐이 아.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은 네. 약간 조금 작은 SUV인데 조금 더 큰 네. 걸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벌써 들고 있습니다. 7개월인데도. 와우 더 큰 네. SUV로. 조금 더 큰 차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두돈반 같은 거에서 사고 싶어요. 어? 두돈강이요? 두돈반. 두돈반이 뭐죠? 이제 군용 차 있잖아요. 아. 거. 아, 약간 아, 그런 예. 게 또 어쩌면 약간 좀 스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돈 반에 한 6공 닫지 이런 건가요, 네. 그게? 트럭 같은 거 아니에요? 네, 트럭 같은 거 엄청 큰 거죠. 세상에. 네. 아, 예. 엄청 그러면은 예. 이제 도로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박아도 내 애기, 내 자식은 이제 지킬 수 있다. 약간 좀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피디님이 네. 방에 관물 때도 갖다 두시고. 아, 그거는 좀 에바고요. 아, 일단은 네. 바퀴가 막 엄청나게 크고 아무튼 좀 듬직한 차가. 네, 엄청 큰 차. 네, 단단한 차. 다음에 몬스터 네. 트럭 정도로 한번 몰고 오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좋습니다. 네. 약간 좀, 아, 그 살 수 있으면 한번 사서 해보고 싶은데. 국내에 진짜 근데 그런 차가 몇 대 없죠. 예. 네. 아, 그거를 군용차라서 살 수가 있나요? 그걸 아예 진짜 두 돈만 맞게. 네, 아, 진짜 두 돈만. 아이, 세상에. 아, 진짜죠. 아, 역시 네. 다르네요, 뭔가 좀. 네. 아니, 근데 저 질문 중에 네. 꼭 이런 거를 저할 때 이런 거 질문이 있는데, 장기 출장에 속옷을 몇 벌 챙기시나요? 속옷 아마 아 속옷은 제가 아 그냥 사실 이제 제가 장기 이번에 엄청 장기 출장이었잖아요. 네네네. 집에 있는 옷 다 때려박았어요. 그치. 네. 옛날에 저 침착맨 형님이 저 일주일에 뭐 하나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 사실 그 예. 팬티 빤스는 맨날 갈아입어야 돼요. 그쵸. 왜냐면 냄새 나잖아요. 아니 뭐 오염만 되지 않으면 막 뭐 아니, 오염이 안 돼도 사람이 입고 있으면은 예.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할 때 저도 약간 좀 속이 좀 메스꺼리긴 했는데 오늘 네. 이 얘기는 그만 하시죠. 아. 네, 오늘은 입사님은 다릅니다. 다 때려 넣었답니다. 네. 몇 벌인지 묻지 않을게요. 네. 뭐 몇 벌인지 모르겠지만 다 때려 부은 네, 속옷을 가지고 네. 장기 출장 다녀오셨고 네. 어 그래 뭐 여행 갈 때 그리고 좀 꼭 챙기는 네. 좀 입섭이 네. 챙기는 이템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 여행 갈 때 궁금하다 이거. 아 근데 제가 필수템으로 챙기는 건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뭔가 뭘 내가 필수템. 아니 뭐 저 뭐 당연하겠지만 IT 기기 중에서라도 좀. 네. 아 없을까요 뭐? 다 챙기나 막 패드 컴퓨터 막 다 있나? 저 사실 그냥 약간 네. 조금 옛날에는 최소화 시켰는데 네. 이제는 그냥 이제 짐을 붙이면 되니까 거의 다 때려봤거든요. 아 다 때려봤는데. 아 무조건 챙기는 거. 뭐 그냥 다 챙기는 것도 괜찮죠. 근데 저 네. 그럼 약간 좀 전자기기는 네. 붙일 때 조금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좀. 아 그래서 그거는 가방 또 들고 가요. 백팩. 아 그거는 또 따로. 네. 이것도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건데 이제 원래 캐리어에 그 노트북을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아, 그래서 노트북은 나도 못 넣겠던데.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노트 그러니까 이제 짐 붙일 때 노트북 같은 거 캐리어에 든 거 없으시죠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또 궁금증 못 참거든요. 예. 그 승무원님한테 아 어 캐리어에 노트북을 넣으면 안 되나요?라고 물어봤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너무 궁금해서 네 노트북을 넣어도 되는데. 안에서 움직이면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넣지 말라고 하는 거다. 넣어도 상관없지만 파손 됐을 때 우리가 배상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넣지 말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아 그럼 뭐 전자기기가 뭐 폭발하거나 뭐 배터리 네. 수용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네, 네. 그래도 뭐 어쨌든 파손 위험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넣지 말라고 한 거지 넣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노트북을 근데 진짜 그렇게 캐리어로 보내신 적이 있나요? 네. 저 옛날에는 많이 보냈어요. 저는 제 거 그 패드도 네, 네. 발발 떨면서 늘까 말까 고민하는데 아 남자시네 아, 아 이거 귀한 거 막 저기 네. 화면이라도 깨지거나 네. 뭐 막 잘 안 눌리거나 이러면은 네, 네. 좀 그래 슬프잖아요 또 고쳐야 되고 아 고치면 되죠 뭐 아, 다르네 네. 달라 어이 상남자는 다르네요. 생각보다 약간 좀 하남자이신데. 좀 발발 떨어요, 저는. 아. 그래서 저. 팬티에 구멍 하나라도 뚫리면 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 집에 갈 때까지. 제 거 속옷 끈이라도 보여드려요, 여기? 뭐예요, 뭐예요? 어머, 비싼 거, 비싼 거? 낡을 때도 낡았거든요. 아, 진짜요? 고무가 거의 보여요. 아, 저는. 아, 근데 이것도 살면서 이제 확실하게 팬티 바꾸는 타이밍이 딱 확실히 느껴지는 게. 어, 예, 예. 팬티에 이제 그 밑부분이 이렇게 좀 찢어져요. 잠깐만. 아니. 갑작스럽긴 한데, 그니까 저 밑부분이라 하면은, 네. 이 속옷의 끈이 있는 쪽이 위쪽일 것이고. 네, 위쪽에 있으면 여기 사이. 그렇죠. 아, 다리가 다리 아무것도 사이. 없는데, 네. 사이. 사타구니 쪽이. 그쪽이 더, 꼭 그쪽이 찢어지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그쯤 되면 버려요? 네. 어, 근데 아니, 왜 빵꾸난 걸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거기가 터진 걸 버려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너무 낡았다. 이건 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저는 낡은 네. 기준이 그거예요. 빵꾸 났냐, 안 났냐. 아, 제대로 냈다, 여기서는. 네. 되게 그러니까 묘하네요. 오히려 비싼 기기는 네. 그냥 뭐 막 쓰고 고치면 되지. 그리고 팬티를 구멍이 날 때까지 어차피 안 네. 보이잖아요. 좋아요. 네. 좋아. 아니 네. 저 질문이 왔어요 지금. 네. 756이님이 네.
이썸님은 배성재, 김풍 이렇게 지독한 최악의 7, 8년생과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이유가 뭔지 예, 김풍님과의 또 인연도 궁금합니다. 아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뭐 스토리는 이제 다 알고 있었지만 예. 이제 풍형은 한번 이제 그 방송을 같이 했어요. 어 어떤 방송을? 그 뭐야 그 라면 꼰대. 아 네, 라면 꼰대를 네. 아 저 그 진짜 나보고 싶은데. 네. 그걸 했는데 네. 라면 꼰대를 한번 했었는데 의외로 저랑 비슷한 구석이 많더라고요. 네, 전자기계도 좋아하고 이제 약간 좀 드립 치는 것도 좋아하고 어허. 네 사람 놀리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 막 그런 걸 좋아하다가 그래서 언제 한번 방송 끝나고 술 한잔 하자 했나? 오. 아, 형이 한번 영화 보러 같이 가자 했어요. 왜냐면 아, 술 전에? 네. 어. 왜냐면 이제 같이 이제 그 뭐야 이제 가까워 갖고요. 예, 아침이? 네. 아 집이 가깝다라기보다 이제 사무실이 가까워서 이제 형이 한번 영화 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2가 3인가 그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거 그걸 보고 이제 예, 술 한잔 예. 하고 형 작업실 가서 또 술 한잔 하고 이제 몇 번씩 이렇게 이제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친해졌구나.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잘 맞아서 이제 좀 친해졌어요. 와 근데 신기하게 가오갤 2 네, 3 그러니까 마지막 거. 네, 마지막 거. 예, 굉장히 저 흥행작이고 네. 김풍 작가님도 지금 가정이 또 지금 있죠? 네, 있죠, 있어요. 네. 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와이프를 같이 와이프랑 같이 안 보고 최신 인기 많은 영화를 네, 네. 남자 둘이 그냥 만나서 본다. 이게 좀 허락받기가 네. 쉽지 않은데. 아, 그 또 영화 이제 모임이 있어요, 저희. 이제 꽈사무라고 있는데 예. 네, 거기 막 궤도님 또 있고 이제 승빠님 또 있고 이제 박정민 배우님 또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여서 이제 좀 이제 그렇게 와이프가 진짜 싫어할 텐데 그 모임은 아니 좋아해요. 그래요? 네. 영화 이제 같이 못 보잖아 영화를. 아 대작은 또 와이프랑 같이 보죠. 아 그럼 막 오펜하이머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보고 약간 좀 잔잔바리들 있잖아요. 아 약간 놓치긴 아쉬운. 네. 약간 영화관 가서 보기는 아쉬운데 약간 좀 이제 좀 그런 것들. 아, 그리고 좀 아니 지금 이거 지금 약간 네. 논란이 있는 게 그럼 가오갤 3는 잔잔바리로 이제 본다. 아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완전 대작. 근데 이제 와이프가 진짜 좋아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와이프랑 같이 보고요. 같이 꼭 보고. 네. 아, 이제 좋다. 와이프 물어봐요 와이프한테. 어, 이거 보자는데 봐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 아 밀수는 잔잔바리가 아니라. 어 밀수 밀수를 어. 아니, 밀수도 그거는, 같이 보러 가셨구나. 아니 그거는 네. 이제 배우님 초대를 해주셨어요. 아 네. 박정민 배우님이. 네 초대를 아, 해주셔서 이제 예, 간 거죠. 예. 어.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저 가입 조건은 어떻게 돼요? 가입 조건요? 예. 영화를 좋아해야 돼요. 그럼 저도 뭐 언제 뭐 한번 저 술도 먹고 좀 영화 좀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어? 술 좋아하세요? 저 환장하죠. 아 좋죠. 근데 초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술은 못 먹고 영화 보고 가야 돼요. 결혼 뒤에는 좀 네. 네. 아, 예, 저 적당히 네. 하라는 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파티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 파티장 그럼 요 모임 파티장은 네. 혹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풍경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저 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어허. 그래서 저번 주말 또. 토요일에도 또 이제 영화 보고 한잔했죠. 아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그때 잠 봤습니다. 잠. 아, 오 그거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그 진짜 안 무섭습니다. 약간 처음에는 무서워서 약간 조금 이제 팬티 네. 챙겨야 되나 이 생각이 있었는데 네. 약간 안 무섭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저 자연스럽게 예 와이프들이 싫어하는 모임 중에 1등 영화 모임을 가지고 계신 이썸님께서 네, 그리고 술 먹고 새벽 1시에 들어갔고요. 오. 한시면은 그래도 양호하죠. 아, 네. 양호하죠. 뭐 정신만 네. 잘 잡고 있으면. 뭐. 네, 네. 네. 아 와이프가 이거 들을까봐 벌써 겁나네요. 그냥 제 이야기도 아닌데. 네, 그래서 네. 지금 또 딱 오기 전에 최근에 또 오큘러스 퀘스트 3라고 네. 메타 퀘스트 3라고 나왔는데 풍영이랑 제가 풍영한테 말했거든요. 네. 형 빨리 사전 예약 안 해요 하니까 또 사전 예약 같이 하면서 이야기 하다 왔어요. 아 완전 코드가 맞네.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VR 게임 하기로 했거든요. 아 좋다. 좋은 모임이네요. 네. 건전한 모임이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는 또 믿어줄 네, 만합니다. 네. 아 그럼 저 오늘의 코너랑 또 좀 얘기 이어지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네. 네.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업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천해주시면 저와 넉디가 소개 후 평가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공감템을 추천해주신 분께는 향기나는 쌍남자 되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를 드립니다. 샤워 젤도 샤워 탈취제는 정말 쌍남자만 쓸 수 있는 느낌이네요. 예. 샤워 탈취제. 예, 아무튼 뭐 몸속에 있는 냄새는 다 뿌리 뽑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자, 오늘 주제 쌍남자의 결혼 생활 꿀팁입니다. 네. 예, 주제가 결혼 관련된 거다 보니 베디는 뭐 아까 베디는 사실은 결혼 문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사람과 관련된 것들은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왜죠? 인간의 영혼을 잃었어요.
아, 이미 심장이 차갑게 식었고 네. 거의 뭐 양철인간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시에서 나오는 아하.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지금 베디가 없는 요 타이밍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네, 네. 예, 상남자 결혼생활 꿀팁 예, 해보고 있는데 이 무부남 청취자들의 반응이 많이 왔는데 베일머니님이 와 재밌겠다 드르렁 드르렁이라고 네. 예, 벌써부터 예. 그리고 엘르가든 8297님이 베텐러들 다 못쏠 아닌가요? 2주로 사연이 와요. 뭐 예, 뭐 베텐러에게 상상 결혼 콘텐츠인가요? 뭐 만나는 사람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제 악질이네요. 예, 네. 뭐 도발하는 거냐? 뭐 무부녀 무부남인 작가 PD가 이런 주제를 정한 게 제일 킹 받는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베텐인데 그게 신기한 라디오인 것 같아요. 뭐 청취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우리 할 건데 DJ가 이거밖에 못 하는데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 네. 네. 예, 좋습니다. 아 마음대로 막 하는. 아니 뭐 그냥 뭐 우리 할 건데 네. 이런 느낌이라 좋아요. 작가님이 약간 그 만난이 텐쇼예요. 힙합으로 치자면 갱스터예요. 네. 갱스터. 네. 아 갱스터 또 좋아하죠.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이제 또 힙합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또 갱스터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아는 대표님을 만나서 이제 물어봤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유학을 하셨는데 아, 예. 할렌가를 가봤냐고 물어봤는데 할렌가 근처에서 직접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쪽 혹시 지역이 기억나시나요? 아, 유명한 게 있는데 몇 군데가 뭐. 아, 그 지역은 이름이 안 나요. 저는 네, 어쨌든 그 되게 할렘가 딱 그것만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쪽으로 네. 굉장히 네. 무서운 지역으로 네. 좀 사셨다. 그래서, 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근데 진짜 너무 일차원적이다. 아. 할렘가 가보셨어요? 네. 입에서 떼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네. 아무튼 저 궁금증이 많은 이썸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 그때 기억해 보니까 저희 같이 그 마피아 게임 처음 나오셨을 때 네, 네. 그때 그냥 은연중에 그냥 던지듯이 예, 결혼도 하고요. 뭐 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때. 네. 예, 지금 이제 5개월 차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친혼이 되 좋으시죠? 아, 아주 좋죠. 네. 어떤 게 제일 좀 솔로일 때랑 다르던가요? 아, 일단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죠. 아, 이건 진짜 좋은 거. 네, 그리고 네. 제 일도 좀 많이 도와주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네, 패밀리 네. 비즈니스도 있고, 아니, 그냥 이제 심심할 틈이 없어요. 제가 이제 심심한 걸 좀 못 참거든요. 그래서 막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이제 옆에서 받아주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좀 그 뭐 IT 취향이나 게임 취향 뭐 이런 것들도 저 잘 네. 맞나요? 아, 이제 와이프가 좀 맞춰주죠. 아. 네, 그래서 더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신에 와이프가 왜 이렇게 맞춰주냐, 네. 같이 왜 우리랑 놀아주냐, 이거는 네, 네. 남편들이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네, 네. 엄청나게. 네. 뭐 막 설명하고 맨날 그러죠. 아, 이거 뭔데? 아 이건 말이야? 네. 이러면서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보드게임을 네. 또 좋아해서. 아, 보드게임. 그런 거 영업을 엄청 많이 해요. 네. 아. 이 게임은 누가 만들었고, 뭐 역사가 네. 이렇고, 뭐 이건 아. 이런 거고. 요즘에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이제 저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예. 갑자기 그게 왜 나오는 거죠? 아, 이거 깔끔하잖아요, 그냥. 네. 예.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네. 자, 그래서 좀 사연을 좀 읽어볼 텐데. 우리 그러면은 조금 사연이 있는 페이지로 좀 가봐서. 네. 우리 최부둥님 사연 한번. 최부둥. 예. 8페이지입니다. 최씨. 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예. 천천히 한번 보시죠. 네. 예. 자. 추천 있어. 상남자의 결혼생활 꿀팁. 예. 최부득씨. 네,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남자는 말이 없죠. 아내가 속상한 일을 털어놓을 때 나에 대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인데요. 속상했겠다.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이 두 말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자친구한테 쓸 수도 있어요. 상남자라면 말을 아끼십시오. 그럼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라는데요? 이건 말은 아껴야죠. 근데 속상하겠다 예.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라고 하라는데 이건 위험한 말인데요. 뭐가 속상했는 줄 알고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면은 얘기에 잠시라도 집중을 못한 사이에 아 맞아요. 뭘 네. 그런 줄도 몰라? 네. 지금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냥 네. 듣고서 그냥 듣고 있어? 그렇죠. 네. 아 속상했겠다. 뭐가 속상했었는지 얘기해봐. 네. 얘기, 아까 누구한테 네. 그랬는지 얘기해봐. 네. 그렇게 하다가 네. 또 이제 동제 아 그랬구나. 그렇죠. 아 걔가 좀 이상하네. 그러면 걔가 왜 이상해? 그렇지. 그 맥락 잘못 네. 짚어서 그냥 저는 그냥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하지. 네. 뭘 속상했겠다. 그리고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이것도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그러면서. 그렇죠. 이게 네. 왜냐면은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남편분한테 혼내는 그런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 네. 그냥 네. 자기의 어떤 속상함인데
갑자기 미안해가 돼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냥 갑자기 죄 짓지 않은 죄인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좀 위험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에 대한 이제 좀 서러웠던 거, 잘못했던 거 다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날 좀 아, 피곤해지거든요. 미안해라는 그 송곳으로 네. 그 보따리를 찌르지 마세요. 네, 그냥 이제 아 그냥 아 속상했겠다. 아, 그냥 네, 그 정도까지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진짜 아, 이 정도가 딱 좋다. 네.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네.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의심해. 그치. 있어? 그러니까 네. 다양한 걸 돌려야 돼요. 네. 계속 아말 하면 안 되고 네. 이런 것도 넣어주고 네. 이게 좀 이렇게 창의력을 불어넣어 주셔야. 야, 나중에 그런 걸로 랩도 하나 할 수 있겠다. 아, 이게 좀 랩이랑 비슷해요. 네. 중간에 애드립을 아, 넣는 것처럼. 아, 예, 겐.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스컬스컬. 네. 호! 이런 거랑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옆에서 와이프한테 네. 호! 이런 멜바이 나오잖아요. 네. 예. 아. 요거는 그래도 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거보다 조금 워드를 좀 단어를 줄이면 네. 좋을 것 같다. 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가볼까요? 예예. 예. 두 번째 김지민님. 쌍남자라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일은 금방 잊죠. 딸아이가 아빠 첫사랑은 엄마야? 하고 물으면 0.1초도 고민하지 말고 엄마지. 하고 대답하세요. 예. 아이는 이 모든 걸 엄마에게 전달합니다. 그렇죠. 끝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쌍남자라면 과거는 잊으세요. 음흠. 무조건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아, 이거 참 뭐랄까. 야, 근데 이거는 근데 예. 좀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이거 근데 만약에 네. 이성님이라면 네. 이제 뭐 자녀분이 나중에 생겨서 네. 커가지고 네. 아빠, 엄마가 첫사랑이야. 딱 하면은 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 첫사랑이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첫을 두 번이나 하시는데 첫 만난 사람은 뭐죠? 예. 네. 그게 진정한 아니, 첫사랑이기 때문에 네. 첫 사랑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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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기가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와이프 아내가 물어본다면 이제 뭐 이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도 아기가 말하면 또 그런 이제 어릴 때 좀 동심을 깨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런 또 좋은 거를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엄마지라고 이제 그냥 네. 뻥이야도 엄마지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옆에 와서 이렇게 하죠. 사실 뻥이잖아. 이런 첫사랑이라 그랬어? 그러면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짓말 할래? 저는 처음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뭘 했어? 엄마는 아빠한테 네. 뭘 했어? 엄마한테 네. 먼저 가서 물어봐. 네. 이렇게. 아. 그래서 좀 밸런스를 네. 맞춰야 되지 않나. 서로 물물 교환하자, 이렇게. 계속 끝없이 네. 그러다가 아빠한테 먼저 물어봐, 네. 이러다가. 네. 네. 근데 요거는 저도 이썸님처럼 그냥 우리 아이에게는. 네. 아니, 그럼 첫사랑이지. 네. 처음으로 그 제대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니까요. 되니까. 나 첫 결혼이야. 돌싱 아니야. 내가 너 아빠 맞아. 네. 네. 내가 너 친아빠야. 예, 아무튼 뭐, 저 이거는 얘기가 좀 통하네요. 예, 네. 첫사랑이라고 그냥 얘기해주자. 네. 예, 좋습니다. 네. 이중 스파이 만들기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 요 사연까지 한번 2부로 와서 나머지 네. 사연들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이거. 아이 댓글에 좀 자극적이네. 재혼 가정이면 뭐라고 하냐고. 뭐 아빠, 첫사랑이야. 아빠가 사실 첫사랑이야 그러면서 첫사랑 한번 했고 다음 첫사랑이야. 모든 사람이랑 하는 사랑은 처음이니까. 네. 아까 꼴렀다고 했었는데요. 진짜? 네, 댓글에서 됐다. 두 번째 첫사랑. 네. 이게 뭐야, 피디님이 두 번째 첫사랑이래. 두 번째 첫사랑. 그렇게 될 수 있죠. 첫 재혼. 진짜로 넣었나 보네. 네, 네. 첫 재혼. 근데 네. 시작한 재혼. 진짜로? 6분 네. 만에? 네. 전반 3분에 넣은 것 같은데요. 와. 야. 좋다. 대한민국 화이팅. 올 중계 배영 하나요? 이게 지금 중계가 MBC만 있다고 하는 거. 아, 진짜요? 아닌가? 왠지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익숙한 목소리가. 예? 아니에요? 아닌가? 다 해요? 저희도 못 보고 스브스는 배영한대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예 계속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 다시 갈게요. 네, 6페이지입니다. 이걸 못 찾아서 예.
네. 말씀드릴게요. 네. 2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넉살의 텐, 넉디, 바로 저 넉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 달에 두 번씩 돌아오는 월간 코너, 월간 이썹, 테크 크리에이터이자 상남자 이썹, 상남자 팀 리뷰쇼 추천 이썹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디가 못하죠. 예, 넉살과 이썹만이 할 수 있는 상남자의 결혼생활 꿀팁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썹님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계속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주바암님. 군대에서 단련된 덕일까요? 쌍남자는 밤에 잠이 없죠. 으흠. 가족들 다 잘 때 조용히 일어나서 새벽까지 게임하고 해외 축구 보고 2시간 정도 잔 후에 다음날 멀쩡히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까지 해야 쌍남자입니다. 인정. 멋있다. 이분은 내 인정하겠어요. 야, 근데 진짜 대단한데? 이 게임하고 해외 축구 보는 것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출근까지 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학생이면 좀 가능한데 출근까지 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저는 사실 이거까지 좀 못하겠어요. 근데 저 댓글에 너무 저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기 예 쌍남자가 아니라 그냥 상놈이야. 그냥 이제 뭐 너무 저 거친 예 표현이지만 예, 아무튼 네. 상 그냥 저 상 그게 아니냐. 네. 오, 예. 근데 이게 야 이게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와. 이썸님도 조금 요새 좀 어떠세요? 아, 저는 그냥 게임 있을 때 하죠. 그러면은 저, 원래 일이 그래도 리뷰하니까. 네, 네. 뭐 게임도 리뷰할 수 있고, 뭐, IT도 하지만. 네. 뭐, 새벽에 막 뭐 좋아하는 스포츠를 본다거나, 새벽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임을 몇 시까지 정도 하십니까? 아, 게임을 이제 네. 한창 빠져있을 때는 새벽까지 이제 또 그거 알잖아. 이제 한 판 하고 나서 이제 지면, 아, 이길 때까지만 한다. 아니, 무조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이제 새벽까지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네네. 사실 제가 스포츠 경기를 새벽에 보진 않아요. 아니,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요. 대신에 이제 해외에서는 새로운 전자제품 이제 그런 발표회 있잖아요. 아, 그런 거 그런 거는 무조건 봅니다. 새벽 2시, 새벽 3시, 예, 무조건 보고 잡니다. 근데 약간 그거는 일의 이제 연장선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출근까지 하면서 새벽까지 게임하고 해외 축구 보고 다 하고 출근한다? 아, 이거는 진짜. 인정이다. 인정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원래 이 음악을 막 이제 랩 네. 앨범을 작업을 하고 이러면은 네. 예전에는 되게 저 되게 늦게 잤어요. 엄청나게. 막 4-5시? 네. 빨리 자면 4시. 거의 이 정도였는데. 네. 요새는 뭐 그냥 2시, 막 1시만 되면 사람이 이렇게 후주주주주 이렇게 뭔가 뭐랄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네. 바로 녹아내리거든요. 네. 육아가 함께 하게 되면은. 네. 아쉽지 않은데 되게 부럽습니다. 예. 아, 예. 엄청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나중에 근데 좀 몸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요분은 나이가 저보다 어리지 않을까. 제가 딱 한 30 중반이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갑자기. 야, 이거 안 돼. 이거 네, 안 된다. 네. 이건 진짜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왔는데. 그리고 또 혼날 수 있어요, 와이프한테. 이 정도로 체력 쓰잖아요? 이러면 밤일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 생활에 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싸울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게임만 하느냐. 네, 이게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왜 게임만 하니 밤에. 이럴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예. 아무튼 부럽습니다. 예, 이건 진짜 저도 인정이 상남자 인정이에요. 네, 이건 좀 상남자 좀 인정할 만하네요. 아, 이거, 이거 부럽네요, 이거는. 네. 아, 근데 이것도 아기가 없을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아기 예. 있으면은 또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육아하시게 되면은 네. 좀 몇 가지는 내려놓으시게 될 겁니다. 나는 아기 보고 있는데 지금 축구가 눈에 들어와? 아우.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아기 뭐 분유도 다 먹이고 다 하고 네, 축구 네. 보고 다음 날 계속 코피 흘리면서 막 설거지까지. 고부 레슬링도 하나요? 갑자기요? 네. 갑작스럽게. 네. 아니 근데 뭐 결혼 생활도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정도 체력이면. 네. 네. 아, 남자네요. 상남자입니다. 예. 네. 네. 다음 가겠습니다. 예, 예. 유부남 하남자님. 쌍남자라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수거는 꼭 본인이 하세요. 음흠. 그때만이 마음 편히 구름과자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쓰레기 처리해서 칭찬받고 구름과자 마음껏 즐기고 저녁 식사 후 쓰레기통 앞에서 남자들의 정모가 펼쳐진다는 사실 유부남끼리는 다 압니다. 아하. 이거는 저랑 또 반대네요. 아... 예, 저는 일단 금연 중이고요. 네. 예. 저는 담배를 안 펴갖고. 원래? 네, 원래 안 펴요. 아, 그러면은 금연 네. 아니고 그냥 안 피신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네. 금연 중입니다. 아, 그래 네. 평생 그냥 태어날 때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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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저는 이 분리수거랑 음식물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거의 다 하거든요. 야. 근데 이제 와이프가 가끔 이걸 또 분리수거를 같이 하는 걸 좋아해서 네. 나와서 같이 이제 해주는데. 네. 네. 대부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 저는 분리수거 네. 저는 한 번씩 도와주고 근데 거의 와이프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 네. 대신 네. 저 다른 거 제가 일을 하거나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는 와이프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샀습니다. 아, 그건 좋네. 그걸 사니까 예. 버리러 갈 일이 없어요. 삶이 좀 윤택해지죠? 아, 엄청나게 윤택해집니다. 거의 예. 반들반들해집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건 하나 있으면 예. 좋다 얘기는 했는데 저는 대부분 그냥 버리는 편이긴 한데 예. 그게 뭐, 진짜 좋아요. 진짜 예. 좋아요. 아, 그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다음에 역시 올리신 영상 중에도 있나요? 네, 있는데 예. 이거 진짜 강추할 만해요. 아, 오케이. 음식물 처리 진짜 제 주변에서 결혼한 분들이 다 야, 그건 있어야 돼. 네. 아예 달라, 이게. 이런, 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삶이 달라지죠. 하, 맞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직. 여름에도 제가 조금 고생했어요. 네. 아, 저는 이게 예.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자취할 때 이제 자취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냉장고에 얼려두거나 아니면 이제 또 막 옆에 막 싱크대 옆에 두고 해봤는데 아, 이제 문제는 촛발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네,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그래서 올해 여름에 그거를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싱크대 좀 남아있는 녀석들 때문에 안 돼, 안 돼. 스멀스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네.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음식물 처리기 산 이후로 완전 댓글에 근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중에 되게 좋은 게 나왔다고. 네. 베디랑 결혼하면은 그 안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여성 청취자분들 중에 네.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좀 사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네. 베디랑 결혼하시면 돼요. 아, 베디 거의 기계군요. 아, 뭐 좀 분쇄기라고 네. 봐야죠. 예. 분쇄기. 야. 예, 예. 뭐 확실한 네. 뭐 아마 제 생각에는 기능적으로는 뭐 세계 1등일 겁니다. 야, 근데 요즘 좀 많이 말랐잖아요. 그래도 뭐 요즘 좀 성능이 떨어졌어요. 아유, 맘먹으면. 네. 센터 가야 될 것 같은데. 요새. 네. 약간 골, 갤갤되죠, 요새. 네, 요새 좀 센터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막혔나봐요. 위에 아래 검사 한번 가야 되는데. 위아래요. 예, 우리 형님 용종 아, 깨야 네. 되는데. 네. 아, 예. 막혀도, 밑에도 막히면 좀 그건 좀 크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 베디의 직장까지. 네. 그러니까 요 자리도 직장, 진짜 몸에 있는 직장까지 걱정하는 네. 라디오. 투 직장 다 걱정되니까 네. 베디 건강 꼭 챙기시고요. 네. 예, 요것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 웬간한 분리수거 음수 직접 처리하십시오. 네. 예. 네. 예, 자, 다음 것도 가볼까요? 익명 백님. 쌍남자라도 결혼 후에는 로맨틱 가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날에도 아닐 때도 이벤트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냉장고 포스트잇에 전자레인지를 보시오. 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열면 토스트기를 보시오. 그래서 예. 토스트기를 보면 신발장을 보시오. 그래서 열면 그 안에 예쁜 열쇠고리 이런 거 넣어두고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물론 신혼 때만 통합니다. 아하.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또 있잖아요. 예. 한번 해보세요. 물론 신혼 때만 통합니다. 음흠. 한 번은 괜찮은데 이거 두세 번 하면 짜증내요. 그렇죠. 야, 그냥 줘. 그랬거나. 그치. 네. 아니, 그러니까 맹간하면은 전자레인지를 보시오 하면 그냥 전자레인지 넣어놔. 계속 이럴 거면. 그래서 네 번은 가지 말고. 네. 지금 장난쳐? 토스트기에서 멈춰. 이러겠죠, 네. 이제 나중에. 그래서 만약 이거 열다가 이제 이제 전자레인지까지 괜찮아요. 토스트기 바라는데 토스트기 봤는데 이제 토스트기 만지다가 만약 손이 데어요. 그렇지. 짜증내고. 네. 더 최악은 빵을 그냥 구워. 네. 열쇠고리로 네. 토스트기에서. 나랑 장난해? 이거 뭐야? 여기 왜 넣어놔? 이거 집 다 불 타버렸잖아. 네. 지금 내 손 데였잖아. 네. 그러면서. 신발장에 신발에 넣어놨는데 신발 신다가 막 발등에 꽂혀. 네. 열쇠고리. 그럼. 어, 뭐야? 찔렀잖아!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한 네 군데 정도 돌리시다가 네. 점점 저 노선을, 동선을 네. 좀 줄이시는 게. 네. 예. 근데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누가 사실 싫어하겠습니까? 네. 네. 이벤트 좀 해주시는 편이에요. 아, 저 이벤트요? 제가, 저 이벤트를 잘 안 합니다. 아. 저는 몰래 이벤트 한 번씩 하죠. 오, 그럼 뭐 자주 하는 거지. 아니요. 한 1년에 한 번? 뭐, 혹시, 뭐, 좀 말해줄 수 있을 만한. 근데 그것도 이벤트도 아니에요. 어떤 거. 저 이번에 이제 해외 출장 갔다 오면서 이제 작은 목걸이 하나랑 편지를 써줬는데. 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야, 좋다. 네. 이건 좋네. 네, 그러네. 저도 이제 웬간에서는 이제 뭐 와이프 여자친구분들 네, 네.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편지를 다들 좀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편지를 좀 써달라 하는데 아, 제가 편지 쓰는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아, 저도요. 네. 아, 저도 그게 너무 힘든데 야, 이번에는 아, 너무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한번 좀 해줄 때 됐다. 이게 저 유부남들은 본능적으로 그 쿨타임 찾다는 거를 깨닫지 네. 못하면 네. 최악의 상황까지 갑니다. 그 선님도 이제 딱 아신 거죠. 어? 네. 이게 몸이 반응하는 아, 거예요. 몸이 반응. 왠지 미국 여행 갈 때 이거 네. 자기도 모르게 목걸이를 막 사야 될 것 같고 네. 편지지에서 뭘 써야 될 것 같고. 네.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잘하고 계신데요? 어, 가사 잘 쓰니까 편지도 잘 쓸 것 같다는데. 아, 이거를 그래서 저희 뭐 주변에서 많이 그래요. 아니, 네. 글 쓰는 거야. 저는 워낙 좋아해서. 예전부터 네. 좋은데 편지는 다릅니다. 편지는 뭔가 네. 아, 이게 참 서로 편지로 디스곡 내면 안 돼요? 아, 그냥
네. 그냥 아예. 네. 그게 약간 좀 새로운 이벤트일 수 있잖아요. 이제 편지는 진부하다. 서로서로 이제 디스곡으로 하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 익명 백님이 하신 것도 네. 전자레인지를 보시오. 하고 전자레인지 딱 열면은 청소 좀 해라. 막 이렇게. 네. 이게 뭐야, 이거. 아. 썩은 내가 미칠 것 같아. 네. 이렇게 써있는 네. 걸 줄 알았는데 이게 네. 이 이벤트다. 네. 네. 디스를 차라리 해라. 네. 네. 뭐 일단은 저 쓰는 게 중요하니까. 봉투 일단 받으면 그때 네, 좋잖아요. 네. 내용은 아, 몰라도. 네. 아, 일단 좀 알겠습니다. 저 최대한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예 이벤트 꼭 예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다음 이제 머리 길이만한 안정환. 주식이나 코인을 하실 거면 쌍남자답게 아내분에게 전부 오픈하십시오. 얘기하고 시작하면 돈을 까먹더라도 가정은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도 편하고요. 대박나면 아내가 엄청 잘해주고요. 돈 조금 까먹다 해도 한 소리 듣고 맙니다. 어허. 제가 까먹어봐서 알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부부면 이 정도는 오픈하고 원래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아니, 오픈 안 하고 시작하면 진짜 나중에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저도 네. 이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남편분께서 그냥 뭐 정말 적은 금액 뭐 네. 자기 안에서 다 처리될 수 있는 이게 네. 완전히 그냥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금액 정도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제 생각에 조금 이게 금액이 된다 싶으면 무조건 오픈하는 것이 그렇죠. 네. 이거 사실 이제 결혼을 안 했고 그냥 이제 연인 관계면은 이제 몰라도 결혼하면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던 이제 뭐 까먹던 따던 이제 미리 오픈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댓글에 보면은 뭘 하든 아내에겐 화만 돋게 한다고. 아. 이건 너무 그냥 네.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사실. 예, 네, 그게 좋긴 한데 이제 또 남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뭐라도 이제 도전 정신. 그러니까. 네, 요런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도전을 이제 요런 걸 좀 이제 또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아니 또 자기가 또 이 뭐랄까? 가정의 기둥이고 네. 한 가정을 또 남편인데. 네. 한 건 하고 싶다. 네. 한바탕 저. 네, 한바탕 해볼게. 한바탕 제가 한 사발이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네. 욕심이 항상 있죠. 좀. 그렇죠, 네, 그렇죠, 남자들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상금도 좀 챙길 수 있고, 비자금. 근데 이거 댓글 진짜 너무 무서워. 이 댓글에 이 돈은 어디서 났어? 이렇게 네. 물어보면 이제. 네. 돈의 줄처가 아.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 네. 이렇게까지 들어오면. 아,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사연이랑 비슷하네요, 그냥. 네. 가만히 그냥 와이프가 얘기하고 이럴 때마다. 네, 조금 땄어. 어? 아, 이걸로 그냥, 예. 네. 저도 요건 일단 오픈하시고, 네. 아니면 요새는 또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뭐든. 네, 요 투자에 네. 대한 개념들이 요즘에는 좀 네. 많이 좀 휘청휘청 하니까, 앵간하면 가만히 계십시오, 요즘에는. 네. 예. 예. 아, 이것도 근데 이제 붐이 거의 끝났네요. 그렇죠. 예, 한때 엄청났었는데. 예. 근데 하지만 전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 많이요? 아니, 뭐죠, 뭐. 저 적은 금액, 예. 근데 뭐죠. 또 적지만은 않은 금액. 아하. 적당한 금액. 예. 예. 와이프랑 저, 너 처음 오픈했기 때문에. 네. 예, 함께 이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아, 기도 시간? 여보, 기도해. 네. 네. 장기로 가자, 멀리 보자, 이러면서. 네. 네. 예. 정답. 오픈하시고, 아니면 지금은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네. 네. 가시죠, 또. 네. 헤이 수영님. 네. 집에서 빨래 뒤집어서 벗어놓는다고 혼난 경험 있으신가요? 네. 오! 하남자라서 예. 혼나신 겁니다. 저는 쌍남자라 옷도 뒤집고 양말도 뒤집어서 벗는데 단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빨래 하거든요. 이게 하남적인 거잖아요. 아 근데 이거 깔끔한데 왜? 일단은 옷을 뒤집어서 벗어놓는다고 혼난다. 내가 이제 이걸 빨래를 안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성님은 저 빨래는 혹시 좀 도와주시나요? 저요? 세탁기가 있는데 뭐 도와줄 게 있나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지금 위험한 네. 발언하신 거예요. 청소는 청소기, 밥은 밥솥, 네. 세탁은 세탁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요? 다 사람이 버튼 누르고 쌀도 씻고 청소기도 아, 들고 좀, 밀고 그거는 하는 게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기계가 다 해주는 거고 네. 사람은 이제 약간은 이제 그냥 준비만 해준다.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세탁을 하려면은 뭐 네. 강가로 나가서 두들겨야 된다. 네, 그 정도는 네. 되어야 이제 좀 세탁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엔 제가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어떤 거요? 뭐 뒤집어 벗고. 아. 그리고 빨래가 쌓여 있고. 네. 이게 아무래도 육아를 같이 제가 도울 시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네. 집에 오면은 와이프가 육아할 때 그런 건 또 제가 좀 빨리빨리 아, 근데,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육아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또 분담해야 돼요. 어쩔 네. 수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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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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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네. 이썸 님은 그러면은 네. 결국에 저 잠깐만 옷, 와이프가 네. 열받네라고 카톡 안. 아이. 아이 그저
그러니까 저 너무 저 막 달렸어. 저 예. 아. 예. 아 이제 도어락 비번 또 바뀌겠네라고 근데 저 아. 아 여기 저 피디님이 네, 아, 예, 예. 그럼 저 이건 다 컨셉이고 네. 근데 귀가 되게 빨개지시네요. 아 저요? 예. 아, 당황스럽네요. 아 그래도 저 집에서 또 일도 도우시잖아요 또. 아 질. 예. 덥죠. 아 제가 또 예. 맛있는 밥은 조금씩 해줍니다. 아 음식을? 네 음식 조금 해주고. 오 대박.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이 거의 와이프가 좀 많이 하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네. 좀 이제 냄새 나는 것들 그런 거 좀 많이 담당하죠. 아 일단은 뭐 음스라든지. 네 음스는 예. 이제 로봇 청소기 이제 예. 특히 로봇 청소기 그 걸레 빗물이 되게 냄새가 심하거든요. 오. 네 그런 걸 좀 청소를 하거나. 아 이거는 그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좀 많이 못 도와주긴 해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 타이밍에 사과 메타로 간다? 네. 이 타이밍에. 아니 그거는 예. 솔직히 제가 해도 조금 이제 좀 심하기 때문에. 예예. 예. 아, 지금 PD님이 네. 네. 갑자기 노래 듣고 네. 이어서 하자고. 네.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가열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저 와이프분이랑 네. 얘기해서 네. 적당한 타협선을 보시고. 네. 예 지금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네. 카라의 사랑은 무브. 저도 아마 저도 지금 와이프가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진짜요? 예, 아마 오늘은 아기가 자면은 듣는다고 했는데. 아, 좀 이따 나 축구 본다. 좀 이따 예. 그 나는 솔로 봐야 되니까 치킨 시켜놓으라고 했는데. 근데 저 세트 플레이로 엄청 기가 막히게 넣었다고. 아 진짜요? 예, 친구들은 다 보고 있네 이거. 아하. 아이가 이제 네 씻기고 네 와이프가 이제 닦아주고 자죠. 야. 이제 애기 잘 때 안 해요? 애기는 벌써 자죠. 한 8시면 잡니다. 야 남자인데. 아 오늘은 근데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책을 네. 못 하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는데. 네. 오 이불을 묶네. 수건인데 요 나이 때 지금 7개월이라 아무거나 막 다 지금 집어넣을 때라. 와 나 이거 보고 멀리서 봤는데 여기 털 자르는 줄 알았어요. 저도. 얘가 진짜요? 벌써 얘가 이쪽에. 네. 얘가 음모가. 애한테 너무하네. 네. 아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약간 다시 봤잖아. 수건. 네. 네. 아 자녀 계획은 아직은 왜요? 아 저 네. 저는 이제 준비해야죠. 아 네 저는 아기 좋아합니다. 오. 네. 몇 명이나 혹시? 최소 세 명. 허. 네. 그래서 두덤방 같은 거 사야 돼요. 뒤에다 싣고 다니게. 네. 네. 이제 큰 차가 필요합니다. 큰 차가. 왜? 네. 먹혔다는데? 아이! 아하이! 먹혔나요? 먹혔네, 지금. 네, 예. 아. 아직 안 떴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와서 난리야, 또 쟤네는. 할 일이 없나? 네. 아니, 다음에 이제 네. 생방 때 저희 이제 음악하는 동료들이 와가지고. 아. 어휴, 자. 아직 막 먹힌 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1대1이래요. 오 아직 이제 네이땡에서는 안 떴어요 반응이 네 아 안 되는데 아 근데 뭐 전반이니까 근데 지금 빅잼 경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하 아 우즈벡이 너무 잘해 야 대머리도 특징이 뭐죠? 저도 전 모자 많이 없어요 전 맨날 쓴 거 씁니다. 쟤네 대머리가 있어. 아. 많이 저 친구는 저 시원하게 없어갖고. 아, 시원하게요? 네. 스킨이거든요. 스킨. 아, 예. 예. 노래 듣고 오셨고, 사연 이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예. 예. 지금 넉디와 함께 이썸님과 결혼생활 꿀팁 계속 네. 방출하고 있으니까 네. 또 한번 가보시죠. 네. 또 재밌는 거 있을까요? 예, 한번 저 쑥 볼게요. 네. 또 이제 이거 근데 질문을 재미 쪽으로 고르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좀 대화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예. 들어갈 수 있는 거요? 예, 왜냐면은 이건 뭐 또 네. 약간 뭐랄까 쉽지 않은 질문. 아, 이거 있어요. 몇 번? 아, 이거 아닌데. 야, 이거 지금 10번 보셨죠? 네. 10번이 이거 괜찮아요? 결혼 준비할 때 많이 싸우는데. 여가 하지 마요. 네. 지금 신혼 좋잖아. 이걸 뭐 결혼 다 끝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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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통 여자들이 결혼은 나 혼자 해?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지 마. 아, 그거 하지 말고 네, 네. 저 우리 뭐 이거 11번 정도 갈까요? 11번 네, 다음 네, 11번. 페이지. 예. 뭐 트라우마 있어요? 아, 트라우마는 전혀 없어요, 저는. 아, 아예 준비는 너무 깔끔했어. 준비할 네. 때 뭐 힘든 거 없으셨어요? 아, 저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 10번 할까요? 아니, 다음 넘어가시죠. 11번 가시 11번. 네, 11번. 예. 흔웅광 님. 예, 예. 부부 싸움하고 쫓겨나면 어디 가지 마시고 차에서 자세요. 그러면 차에서 잘 수 있게 차박시설 미리 갖춰 놓으시고요. 네. 괜히 부부 싸움 후 친구네 집에 가거나 밖에서 혼술하거나 본가로 들어가거나 혼자 호캉스를 하면 더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주차장에서 차박하고 있다가 아내가 찾으면 바로 올라오는 게 꿀팁이고요. 나중에 사이 좋아지면 그 차 그대로 차박 캠핑 떠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게 참... 아예 근데 나가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차박으로까지 가면은, 아, 이게 쉽지 않은데. 그냥 저 산책이나 한 바퀴 하고 오시지, 뭘 이렇게, 어디 가서 잘 생각을 해, 자꾸 이거. 방에서 자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죠. 네, 그래도 되는 건데, 네. 그래도 뭔가 이게 방이 나눠져 있다고 해도, 네. 이 싸움의 어떤 공기가 이제 무거워지면 또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아, 그래도 저 얘기를 잘 풀어야지. 그 자꾸 차에서 뭐 차박 준비를 하고 이건 좀, 네. 뭐 도망칠 수 없는 준비.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사람처럼 좀. 그러니까 이미 도망치. 예. 네. 아니 이거 싸울 좀 싸우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 같아 거의. 그러니까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네. 예. 어떻게 뭐 싸웠을 때 푸는 꿀팁 좀 없을까요? 아, 저는 이제 좀 며칠 지나면은 이제 또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이썸님이? 네. 네, 저는 좀 예.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시 풀리는 것 같아요. 아, 와이프한테 화를 내세요? 화. 이게 화를 내는 화 이게 화 낼 네. 때는 또 내죠. 그렇죠. 싸울 때는 또 네 네. 네. 그럼 먼저 좀 그 좀 사과를 하거나 좀 네, 이렇게 네. 좀 숙이진 않으시는 편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잘 하죠. 하지만 3일 뒤에 네 자기 사실이 다 풀리고 네 마음이 풀어졌을 때 네. 아,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화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때는 네. 이제 제가 생각해도 조금 힘들고 아.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그러니까 그때 막상 네. 막 불이 붙어서 싸울 때 뭐 안 할 말 못 할 말 다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네. 좀 참고 그 순간에 약간 좀 시간을 뒀다가 네. 나중에 좀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되게 쉽지는 않은데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네. 합니다. 네,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뭐 따지 말고 가만히 싸울 때도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냥 네, 예, 그게 아.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자주 싸우세요? 저희는 근데 요쪽 처음에 네. 육아 시작할 때는 네. 티격태격 많이 해요. 거의 잠을 몸에 대화도 했나요? 몸에 아이 그 정도는 아니죠. 뭐 치고받고 했냐고 지금 와이프가? 부부레슬링 자꾸 저 아니 이썸님이 좀 네. 그쪽은 뭐 아니 요즘에 아주 많이 뜨거우신가 봐요. 아 아니 왜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신혼인데. 아 주... 네. 아니 뭐 그런 거랑 다르잖아요. 네. 어쨌든 우린 신혼이니까 네. 다 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데 어쨌든 처음 육아를 할 때쯤에는 네. 그 잠을 둘 다 거의 못 자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니까 네, 네. 되게 쉽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어떤 궤도를 좀 찾아서 네. 예, 지금은 좀 굉장히 뭐 싸우는 일 거의 없는 네. 예, 상황입니다. 좋네요.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게 육아가 쉽지 않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것 때문에 육아가 이제 좀 쉽지 않죠. 잠을 못 자니까 서로 아, 민감해져서 좀 그게 네.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 네. 예, 뭐 또 다른 것도 좀 가보시죠. 근데 13번님 아이디가 좀 자극적이어서 넉엔탈님 넉엔탈님 거 그냥 아이디가 재밌어서 요거 하나 해볼까요? 쌍남자라면 회식 끝나고 늦게 들어온 날 스텔스 기능 정도는 켜줘야 쌍남자죠. 오. 이 스텔스 레벨 만 레벨인 유부남 선배님은 현관 빌보드 소리 안 나게 치고 들어와서 조용히 신발 벗고 그 상태로 조용히 냄비 꺼내고 라면까지 먹을 수 있다네요. 늦게까지 들어와서 안에 밤잠 깨어난 남자는 하남자예요. 이거는 정말 배우고 싶은 스킬입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저도 조용히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날 아니 무슨 저 코끼리처럼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애자는데 저는 분명히 정말 조용하게 들어왔다고 쿵쾅쿵쾅 띠띠띠띠 자그락 끼익 이것까지 풀 세트로. 아, 저는 일단은 술 취해서 들어오면은 현관 비밀번호를 일단 한두 번 틀립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서 이제 약간 아. 조금 이제 낌새를 알아차리고요. 아니 그래도 저 재밌게 많이 네, 드시는구만. 예. 많이 재밌게 많이 먹나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네. 아 근데 이제 와이프가 자고 있으면 그때 괜찮아요. 와이프가 자고 있으면 이제 흔들어도 안 깨요. 아 완전 푹 잠에 드는 스타일. 네. 그렇기 때문에 자고 있으면 네. 괜찮은데 이제 깨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비번 한 두 번 틀리고 이제 한 세 번째 이제 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휴 이래요. 한 번 진짜 틀렸으면. 네. 근데 이거 이 사연이 지금 제가 댓글 보고 갑자기 지금 딱 생각이 났는데 네. 저희 우리 그 교수님 네.
우리 프로파일러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전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권일용 교수님 프로파일링 네. 하시는. 네. 아 자기는 진짜 너무나 조용하게 들어온다. 네. 결국 라면까지 끓인다 자기는. 이게 가능하다. 야. 그 얘기였는데 아, 이런 분들이 또 그 일용 교수님 말고도 또 계시네요. 네. 와 대박이네. 이거는 진짜 부러운 기술입니다. 이거랑 집이 막 한 70평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남편분은 지하에 사시고 와이프분은 네. 지상에 사시고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야 이거 진짜 부럽습니다. 대박이네. 예. 저도, 이거 되면 진짜 쫄쫄. 저도 이제 와이프가 술 먹는 거 좋아. 제발 그냥 네. 조용히 들어와서 잠만 자 이러는데 네. 저도 계속 막 뭐 소리 내고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네. 네, 저는 가서 깨우거든요. 자,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네, 예. 싸움,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14번 요구 칸님께 또 네. 얘기했네요. 쌍남자들은 화났을 때 매운 음식으로 속 풀지 않습니까? 음흠. 아내랑 싸운 날은 꼭 떡볶이나 마라탕을 드십시오. 기출 변형으로는 달달한 음식도 있습니다. 쌍남자답게. 싸운 아내에게도, 여보. 자기가 좋아하는 마라탕 먹을까? 오. 하고 권하는 대인배스러운 면모까지 갖춰야 쌍남자 완성이에요. 어떤 걸로 좀 주로 와이프분도 어떤 음식을 네. 주로 좋아하시나요? 고기요. 저도 네. 와이프가. 와이프가 고기에 환장합니다. 환장해. 완전 육식파구나. 네. 해산물, 고기. 무조건 고기예요. 그냥 뭘 해도 고기. 고기를 365일 세 끼를 먹어도 좋아할 만큼 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와이프가 똑같아요. 진짜요? 삼겹살 완전 매니아예요. 네. 그냥 무조건 고기에 삼겹살. 고기에 흰쌀밥. 맞아요. 그래서 막 똑같아요. 자기가 막 고밥이라고 하면서 이제 고기 꾸면 무조건 고밥 해야지 그러면서 이래요. 근데 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저희 와이프는 장도 안 찍어 먹어요. 진짜요? 고기랑 뭐 와. 야채 그냥 가끔 먹고 네. 근데 진짜 고기만 어떻게 근데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고기만 먹어? 아니 뭘 같이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제가 원래는 식성이 그래도 고기를 한 60% 좋아하고 나머지는 이제 골고루 아니 60%가 아니지. 한 뭐 고기, 채소, 해산물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고기는 한 40%. 나머지 이제 채소 20%, 뭐 해산물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를 만나고부터 식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한 8, 2, 1, 1 정도 됐구나. 네. 고기 8에, 뭐, 네. 나머지도 1, 1. 네. 그니까 왜냐면, 뭐 이제 뭘 데이트를 하거나 뭘 먹을 때도 뭐 먹을까 하면은 이제 거의 뭐 이제 고기 이러니까. 저도. 비슷하구나. 예, 네. 그 같이 이제 계속 지나니까 이게 계속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식성이. 네, 많이 바뀌었어요. 요거는 와이프분과의 어떤 절충안이 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아니 근데 또 고기가 맛있어. 아니 고기는 뭐 그래서 먹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참. 아니 고기는 항상 맛있죠. 근데 네. 저는 약간 슬픈 게 와이프가 또 떡볶이를 안 좋아해요. 근데 저의 소울푸드 중에 하나가 라볶이거든요. 라볶이 네. 맛있죠. 저는 라볶이. 밀가루를 네. 잘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떡볶이를 거의 먹은 기억이 없어요 요새. 아 진짜요? 인간에서 진짜 사정사정 해야지 같이 네. 떡볶이집 한번 가죠. 사정사정을 해야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네. 왜냐면은 그 거리가 애매해요. 네. 네. 제가 맛집에 이제 저기 오래된 명지대 쪽에 오래된 떡볶이집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쪽에 네. 맛집 맛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걸어가기에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서 항상 먹으러 가자 하면은 또 그래 걸어가기 좀 애매한데 집 앞에 네. 맛있는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네. 네. 지금 쌀떡으로 먹으면 되지 하시는데 네, 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네. 아니 거기 저도 알려주면 안 돼요? 거기가 엄마 손 떡볶이라고. 네. 그런 거 말해도 되나요? 이거 뭐 네. 말해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는? 예. 되게 오래된데 명지대 네, 그쪽에 네. 있는 데인데 아무튼 거기에 좀 가고 싶은데 네. 여기는 되게 오래된 데인데 남과자동에 있는 여기인가요? 그렇죠. 와 여기 괜찮아요. 네, 네, 네.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와, 엄마 손 와 여기 가면 이제 신동엽 형님의 젊었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사장님과 같이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예. 와, 와, 아, 이거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래도 저 사연에 저 지금 화난 네. 지금 예. 와이프의 그 싸움 네. 뒤에 먹어야 될 음식 얘기 중요했군요. 네. 와, 일단은 뭐 좋아하는 걸로 잘 사드리면은 항상 베스트입니다. 예,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또 풀리고 거기에 또 소주 한 잔 딱 하면은. 맞아. 네. 이건 근데 이선님이랑 저랑 또 비슷하게 고기. 네, 고기. 아, 그래서 진짜 저 식성이 진짜 바뀌었어요. 그 원래는 골고루였는데 요새는 그냥 고기만 계속. 네, 거의 고기만 조지. 제발. 네. 그래서 아니 뭐 고기 좋죠. 네. 고기 좋고 근데 하지만 밸런스 좀 맞추시라는 걸 예, 네. 말씀드리고 싶고. 좋습니다. 자, 뭐 다른 거 좀 볼까요? 네. 또 이제 뭐 몇 개 안 남았는데. 네. 아니,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19번. 19번 한번. 예. 네. 만희롱님. 만희롱님.
여자친구, 아내 사진 예쁘게 못 찍어서 여행 갈 때마다 싸우는 하남자 없으시죠? 사진 찍을 때 고개 살짝 왼쪽으로 뒤로 한 발 조금만 가봐 디렉팅 해보십시오. 저렇게 디렉팅해도 사진 못 찍은 거 똑같은데 아내가 어휴 노력해도 이렇구나. 어쩔 수 없이 그러는 분. 이건 진짜 좋다. 이건 진짜예요. 네. 어쩔 수 없지. 제가 많은 사진을 찍어봤는데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맞추기 예. 힙니다. 어, 근데 사진 왠지 네. IT 수업인데 네. 혹시 저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네. 디지털 카메라가 맞나? 네. 뭐 DSLR 뭐 네.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많죠. 사진도 좀 찍으시나요, 잘? 사진 옛날에 많이 찍었거든요. 예. 네, 많이 찍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게 달라갖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탁탁탁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 다 다른데. 아, 이게 다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저 이제는 많은 사람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네. 저 와이프분께서 좀 만족해 하시고 아, 이제 거, 네. SNS에도 업로드할 정도로 저 퀄리티로 네. 찍어 주시는지. 아, 이제는 그렇게 찍어 주죠. 그러니까 이제 제 식성이 고기에 맞춰 가듯이 어. 사진에 이제 찍는 스타일도 이제 거기에 좀 맞춰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좋다. 네. 저는 와이프도 저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 사진 찍어 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서로 달라서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뭐 음식 나오면 와이프만 음식 찍고 저는 네. 잘 그런 걸 네. 진짜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우리도 좀 서로 찍어 주자. 네. 좀 너무 요즘에 우리가 뜸하다. 네. 지금 우리 고립됐다. 네.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 너무 고립됐다. 네. 우리도 좀 얼굴을 좀 찍어서 올리자.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편이죠.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데 꿀팁이에요, 이거. 네. 이 노력과 어떤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 네. 아, 근데 어떻게 해도 네. 어차피 노력해도 이렇구나.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왜 나아지지가 않니?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디렉팅이 더 무서운 건 네, 네. 이제 계속 아, 좀 움직여봐. 이렇게 해서 뭐 좀 다리 한쪽 발 앞으로 내야지 더 길어 보이지만 했어. 네, 근데 진짜로 잘 찍은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 계속 끊없이 네, 네, 네. 10분이고 15분이고 네, 네. 30분이고 네. 40분이고 네, 네, 네. 벗어나질 못해요. 그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네. 아, 오빠 저번처럼 해줘. 여보 저번처럼 찍어줘. 이거 한 번 잘 찍으면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 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어. 찍어달라고. 적당히. 아 쉽지가 않네요. 적당히 아. 찍어주셔야 돼요.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정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예, 아무튼 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예 어쨌든 좀 적당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 내 눈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네. 그렇죠. 네. 그 미묘한 차이로. 그러니까요. 쉽지 않지만 노력을 좀 하십시오. 아 저는 노력 많이 해서 이제는 그 스타일에 거의 찍어요. 어, 그 좋네. 네, 예, 예, 예. 저는 실패했나 봐요. 저는 거의 없잖아요. 찍어달라고 잘 안 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 제가 찍어주고 싶어서 막 찍어요. 그러면 네, 보내주면 네. 저장하는지 모르겠어. 아. 분명 좀 보내거든요. 네. 예. 저는 와이프가 찍어주면 네, 잘 이렇게 17번 모읍니다. 잘. 네, 예. 예. 근데 제 거를 저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근데 오늘도 뭐 그래 이러고 말든 하라고요. 네. 예. 아, 예, 참.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좀 보시죠. 네, 다른 예. 것들. 뭐 이런 것도 있다. 아까 야구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네. 취미 생활 하는 법 같은데. 네. 예, 12번입니다. 컬링 센스님 건데. 컬링 센스님. 예. 집에서 야구 보고 싶은데 아내가 재미없다고 다른 거 보자고 한다면 당신은 빌드업이 부족한 한 남자입니다. 응원하는 구단에서 제일 잘생긴 선수가 선발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가 자연스럽게 그 선수를 보게 해야 해요. 그리고 아내가 저 선수 누구야? 하면 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조규상 선수로 봤을 때처럼 아내의 눈이 반짝였다면 그때부터 편하게 스포츠를 즐기면 됩니다. 아 이건 완전 200% 공감되는 네. 내용이네요. 아 정말 저는 조규성 선수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요? 아내가 그냥 그때부터 야. 축구에 눈을 떴어. 지금 네. 공도 샀어요 저희는. 아 진짜요? 애기랑 산책 나가다가 우와. 동네 앞 공원에서 네. 운동하고 네. 또 공 차면서 땀 뻘뻘 흘리고 이게 제가 EPL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 요즘에 좀 큰 경기가 있을 때는 챙겨보는 편인데 오. 와이프가 이제 잠에 안 들면 네. 그럼 이제 좀 잘생긴 선수 위주로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구야? 이게 나오면 그 경기는 네. 풀타임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와.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네. 예, 요 근데 요 근래에는 오히려 좀 그러니까 좀 저 사람은 누구 했던 게 혼란되었거든요. 아, 야, 그러니까 뭔가 좀 독특한데 이런 느낌으로 근데 워낙 잘하니까 네. 네. 그런 것들. 뭐,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좀 이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그니까 요거는 뭐 스포츠니까. 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저희가 뭐 얘기도 좀 했지만. 네. IT에서 아니면 게임에서 뭐 네. 이런 걸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 네. 좀 이런 끌어들이는, 와이프를 자신의 취미생활로 끌어들이는 어떤 뭐 네. 방법이랄까? 팁이랄까? 아, 저는
아, 사실 이거는 네. 이 제 와이프가 제 취미를 좀 많이 존중을 해주는 편이긴 해요. 어, 네, 이미 그래서 일도 같이 하시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데 반대로 제가 그걸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와이프 취미생활 도와주고 싶은데. 어, 혹시 어떤 취미를? 와이프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어, 영화 또 영화가 동호회까지 하시면서. 아니 근데 이제 네. 영화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심오한 영화 좋아하잖아요. 아, 진지한 영화. 네. 극장 개봉작뿐만이 아니라. 네, 네. 막 할리우드 막 이런 거 좋아하고 하시다 보니까 네.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아, 예, 네, 그를 이제 마음은 엄청 그를 이제 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아, 그럼 이선님은 조금 저 좀 철학적이거나 네. 삶의 약간 성찰이나 드라마 쪽 좀 깊이가 조금 약간 집중해서 봐야 되는 영화 쪽은 좀 잘 안 즐기세요? 네, 전 재밌는 거 좋아합니다. 아, 재밌다는 막 내부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저 재밌죠. 그런 좀 이제 재밌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네, 좀 네 힘들더라고요. 오. 네. 그러면 이제 와이프분께서는 혹시 요 근래 어떤 영화를 같이 아 이거 네. 같이 보자 해보 이런 게 한 게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도 좀 힘드셨어요? 아, 오펜하이머 재밌게 네, 봤어요. 오펜하이머 재밌었죠. 네, 오펜하이머는 이제 그 오픈하는 날 뭐 아이맥스 예매했다 그래갖고 새벽에 가서 보고 왔죠. 아, 네, 네. 근데 이제 와이프의 조금 그 영화 취향이 조금 좀 이제 네, 네. 좀 어려운 영화들도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니 다 좋아하는데 네. 이제 워낙 많은 거를 보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집중력이 떨어지고. 네, 네. 이제 영화 보다가 근데 핸드폰이라도 한번 보면 네. 지루해? 이런 단어도 좀 나오고. 아, 근데 제가 영화 볼 때도 핸드폰을 보진 않아요. 아, 그거 괜찮네. 네, 네. 아니, 다 하네, 그냥 다 해. 아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 쉽지 않죠. 네. 아, 그 네. 저도, 전이 반대예요. 아, 그래요? 저는 드라마 같은 거나, 그러니까 네. 뭐 저도 너무 막 어려운 영화는 사실 쉽게 보진 않는데, 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와이프가. 그래서 좀 같이 유명한 드라마가 이렇게 저희 뭐 이렇게 OTT나 뜨면은 같이 네. 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한 20회짜리인데 네. 하나당 50분이야. 네. 그럼 막 20시간을 써야 된다는 소리 거의 네. 거지. 네. 그러니까 18시간 봐야 되는데 그게 겁이 난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썸님은 이제 저희 와이프처럼 네. 어, 그렇게까지 봐야 돼? 그렇게까지 봐야 돼가 되는 거죠. 이제. 아, 그렇죠. 예, 어쨌든 이 요런 네. 취미 생활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일단 좋은 거니까 그니까요. 서로 잘 맞춰 주시고. 네. 예, 잘생긴 선수를 노려라. 잘생긴 선수. 예, 자기가 보고 싶은 스포츠의 최고 미남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 틀어 줘라. 네. 예, 그런 얘기였고요. 네. 자, 일단은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무빙 같은 거 보고 싶은데. 무빙. 저도 무빙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근데 오히려 저도 약간 부담스러워서, 20개는. 아, 진짜요? 아,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처음부터 봐야죠. 그게 아, 되게 재밌다면서요? 네. 카지노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카지노. 아, 카지노도. 저는 사실 좀 멈춘 지 좀 됐어요. 육아하면서 밤에 TV를 못 보니까. 네. 이게 시끄러우니까. 네. 어디서 멈췄냐면 저는 아직 그 더글로리도 못 봤어요. 아, 그것도 너무 재밌는데. 제가 한참 멈춰서. 하, 이제 볼 게 너무 많아서 좋겠다. 근데 요 근래에 그래서 좀 짧은 드라마 중에 꼭 보고 싶었던 게 네. 넷플릭스의 그 성난 사람들 비프. 아, 전 그거 안 봤어요. 그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네. 아, 진짜 재밌는데. 아, 맞아. 카지노 막 하는 거. 아, 이건 너무하네. 예전에 허준은 어떻게 봤냐. 그때는 그거밖에 볼 게 없었어요. 선택지가 없어. 그때는 네. 허준은 봤었어야 돼. 라이터를 켜라 이런 것도 봤어요. 옛날 영화? 네. 아, 이거 저 좋아하죠. 주유소수 격상. 주유소수 격상은 개명작이지. 네. 완전 명작이지. 아, 이건 명작이지. 아. 우리가 원하는 건 아, 이거. 여기서 이제 거기 아, 그거는 저긴가? 그건 짱이었다. 주유소 스각사건에서 김수로 형님이랑 막 다 같이 나와서 부르는 거 뭐였더라? 아카펠라로. 예. 제가 지금 부른 거는 짱. 난 한 놈만 패. 그. 난 한 놈만 패도 있지. 네. 거기 명대사죠. 네. 아, 야인 시대는 뜨문뜨문 봤어요. 아. 광고 듣고 오셔서 이제 한 분씩 가장 꿀팁이라고 생각되시는 거 꼽아주시면 되는데. 예. 뭐 꼽으실지 먼저 말씀 부탁드려요. 아. 다들 어떤 것들 있나요? 어, 그냥 이제 마무리, 그게, 저기, 그냥 꿀팁. 마무리는 7페이지서부터 봐주시면 돼요. 아, 예. 뽑아주시는 네. 거, 어떤 거 뽑으실지. 아, 어렵다. 아, 이게 저 쉽지 않네. 그리고 결혼 스펠 네. 얘기를 한다는 게. 네, 이게 좀 쉽지 않아요. 당황스러운 게 몇 개 있네. 네. 근데 뭐, 저 다들 잘 살고 계시네요. 아, 저는 14번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매우는 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너겐 탈. 조용히 들어오는 스킬. 아, 이거랑 저기
게임하고 축구 보고 다음날 출근하잖아. 난 3번이야, 3번. 3번 진짜 근데 이거는 와, 체력만 되면은 나타나. 알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섭. 오늘은 상남자의 결혼생활 꿀팁 이선윤과 함께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가장 공감가고 마음에 드는 문자 하나씩을 저희가 뽑아볼 텐데요. 네. 자, 어떤 거죠, 이선님? 저는 아무래도 몇 가지가 좀 충돌했는데. 네. 일단은 지옥에서 온 체력맨. 네. 지옥에서 남자. 체력맨. 지옥에서 온 나는 밤에 축구도 보고 게임도 하고 출근까지 야, 한다.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이점 이분 너무 좋았는데. 네. 저에게 꼭 필요한 스킬. 너겐탈. 아이디가 진짜 짜증나는데. 네. 뭔가 이게 너겐탈이라고 써있어서 무슨 뜻인지 알 것만 같은 그런. 뭔 예. 뭔 뜻이죠 이게? 넉살은 탈모 아닐까 싶긴 한데. 탈모예요? 예. 뭐 그렇진 않아요. 아. 근데 뭐 좀. 넉살. 이 지금부터 예방이라도 할 수 있다면 뭐 예, 좀 힘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13번 너겐타일님 네. 이 회식 끝나고 조금 술이 좀 취했을 때도 네. 조용히 네. 조용히 잠들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야, 아, 좀 출출한데 하면 라면까지 한 그릇 뚝딱 하는 이 스킬 대박, 대박입니다. 이거는 정말 뭐랄까 결혼생활 꿀팁입니다. 네. 술 먹고 들어오면 조용히 자시는 거 네. 자는 거 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네. 네. 저는 3번입니다. 주바음님.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새벽까지 게임하고 축구 보고 2시간 정도 자고 나서 출근. 네. 야, 이분은 대단합니다, 이거. 인생을 두 배로 사는 거예요. 네. 옛날에 와. 그 도라에몽 만화에서 약 어떤 잠을 안 자는 약을 먹어요. 네. 그 주인공이 네. 24시간을 계속 살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두세 배 사는 거야. 야, 이 주바함 님은 인생을 더블로 즐기시는 거예요. 네. 예. 근데 하지만 이거 너무 지금 땡겨 쓰시다가 나중에 모자랄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꼭 운동도 하시고 충분히 휴식을 좀 하시면서 네. 예, 취미생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썸은 근데 대본에 뭘 그리는 거야? 아, 이썸님이요? 그냥 막 그리고 있어요. 막 그려요, 그냥 막 그려요. 무슨 도형 같은 거. 영화에서. 마크. 영화에서 무슨 약간 외계 신호 받는 사람 같은 도형 네. 비슷한 거를 그리는 네. 거 있어요. 예. 네. 예, 아무튼 저 두 분, 예, 너무너무 감사한 사연들. 예, 굉장히 공감 가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에게는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보내드리도록 yeah.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섭. 다음 주 주제는 상남자의 초능력입니다. 네. 아, 요 편 재밌겠네. 네, 상남자의 초능력입니다. 예. 아, 이런 편, 그니까 저도 꼭, 네. 저는 베텐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네. 너무 갇혀있어요, 사람들 생각이. 네, 네, 네. 유부남 두 명이니까 결혼 얘기하자. 네. 이게 아하. 갇혀있는 생각이에요, 되게. 네, 네. 네. 뭐랄까,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네. 네. 유부남 두 명 나왔으니까 결혼으로 통 진짜 이런 느낌도 네, 좀 나고요. 네. 아, 이거. 예. 아, 초능력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약간 초상적인 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아, 이 꿀잼인데. 초능력, 이 뭐, 아마 다음에 이썸님께서는 나오면 또 얘기를 또 해주시겠지만. 네. 하, 초능력. 투명인간. 투명인간. 네. 투명인간 쪽. 투명인간 대박인 건데 뭐 편할 게 없잖아요. 아이, 웃고 말지. 네. 아, 투명인간. 저는 순간이동. 순간이동 좋죠. 아, 왜냐면 이 제가 이제 또 일하다 보니까 네. 이 거리 차로 이동하는 거리 뭐 네. 비행기로 네. 이동하는 거리 네. 순간이동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그거 좋죠. 아, 그것도 좋은데. 요런 정도 능력이 어떨까. 네. 아, 아무튼 다음 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완전 밸런스 게임이겠는데요. 이건 진짜 밸런스 게임이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좋다. 네. 저는 아까 그 3번 주바함님의 능력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좀 잠을 자지 네. 않는 능력 아니면 네. 아, 이건 초능력 모르겠다. 아. 그거 다음 주에 얘기하세요. 아, 예, 지금 다 얘기하면 다음 주에 할 거 없어요. 아, 오케이. 예. 네. 그 초능력이 생기면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상남자들의 상상 토크 나눠볼 겁니다. 사연은 베텐 홈페이지 월간 이썹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이선님 오랜만에 또 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저도 예. 반갑습니다. 또 신혼 너무 축하드리고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예.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좀 네. 재밌는 얘기 추천템 좀 예, 얘기 좀 네. 듣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날 일이 있겠죠. 저, 그 영화, 그거 네, 좀 네. 저 추진해봐요. 영화 동호회. 아, 오케이, 오케이. 넉살 씨가 저 동호회 네. 좀 껴달라고 하는데. 넉살 씨.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네, 이야기. 여기다 쓰면 안 볼 거잖아. 여기 네모 놓고 가잖아.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선님 보내드리면서 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넉살의 텐. 예, 끝곡으로 아, 끝곡은 없네요. 예, 토요일 덕살의 텐. 여러분, 소동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영상이 끊긴다. 아, 이거는 리로드를 하면. 수고하셨어요. 아이, 재밌었네. 네. 아. 아.
근데 진짜 너무 바쁘신가 보다. 그 밤 갔다가 거기 메고 딱 한 바퀴 돌고 왔네. 아, 쉽지 않네. 설마? 설마? 아니, 또, 어, 일로 지나갔다가 근데 일로 오면 20분 걸릴 텐데? 아니, 내 집으로 갈게. 됐다고. 아, 어? 아, 노트북 챙겨와. 어? 어? 왜요? 아니, 근데, 저 와이프분께서 왜 여기, 와이프분이세요 혹시? 예, 예. 아니, 이제 퇴근하는데 태우러 올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 뭐, 목소리는 괜찮으시죠? 진짜 끝나자마자 칼같이 전화가. 켜보고 있네요. 열받네가 웃겼어요. 아니, 아니. 짜증나, 열받네. 아니, 방송하고 있으면 맨날 와갖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좋네. 사진, 사진. 네, 사진 찍을게요. 같이 사진 찍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 어, 되게 늦게 끝나시네요, 와이프분도. 아마 이것 때문에 늦게 가는 것 같아. 아, 맞춰서 네, 보고 가려고. 좋네. 나는 솔로 또 잘 보시고. 네. 아, 치킨에다 나는 솔로. 가지고 나가. 저는 이제 또 생방으로. 네. 예. 네. 가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봬요. 네. 예, 예. 아마 돌고 돌다 또 뵐 거야.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예, 예. 끄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일찍 와서 난리야? 이거 너희들 시끄럽게 하는데 아니야?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일찍 와서